밴쿠버 써니입니다. 오늘 맥스 애견 교실에서 안전하게 산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. 맥스가 산책할 때 줄을 잡아 끌거나 주의 집중이 잘 안 됩니다. 산책하는 법 수업 시간입니다. 강아지들을 유혹하는 물건들이 아주 많은 페트샵입니다. 맛있는 냄새 나는 물건들이 많아서 맥스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. 애견 교실 친구 룰루입니다. 룰루도 열심히 산책하는 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자유롭게 냄새를 맡게 하고 있습니다. 또 해봐, 저쪽으로. 맥스, 맥스, 맥스. 맥스가 여전히 냄새를 맡고 정신없습니다. 엄마가 간축을 향해서 줄을 잡아 끕니다. 형이 앉으라고 해도 하나도 들리질 않는 모양입니다. 드디어 형에게 집중을 합니다. 역시 맛있는 간식 우위력이 대단합니다. 나를 봐 하면은 집중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나를 봐 그리고 집중. 아침마다 강아지의 건강 체크하는 법, 모델을 바꿔가며 실습을 했습니다. 잠깐 응가하고 맥스가 뒤처진 저를 쳐다보고 기다립니다. 우리 맥스 오늘도 중요한 것 잘 배웠습니다. 오늘도 방문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.